뭐예요 그게? 베스예요. 베스요? 큰 입 베스입니다. 1973년 식용으로 도입된 후 우리 생태계를 잠식한 대표적인 외래종 물고기죠. 물속에서 큰 입 베스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포획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잡은 큰 입 베스가 수십 마리에 달합니다. 제가 물속에서 봤을 때는 토종 물고기가 베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. 번식하는 그 방법이나 그 시기 내지는 먹이를 사냥하는 습관, 그 습성, 먹는 양 모든 면에서 토종 물고기가 베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. 큰 입 베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크기의 입을 갖고 있는 외래종 물고기. 녀석들은 이 큰 입으로 갑각류, 어류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 입에 집어넣죠.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기 몸의 3분의 1 크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자연의 불법 체류자. 사람들은 그동안 큰입 베스를 퇴치하기 위해 쏘가리와 가물치의 방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. 하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. 큰입 베스는 번식력도 대단합니다. 산란 시기인 4월에서 6월 말, 먼저 둥지를 마련한 수컷이 암컷을 유도해 산란을 시작합니다. 둥지 한 곳에 낳는 알의 개수만 수백 개에서 만 개까지. 이 중 90% 이상이 부화에 성공합니다. 그런데 큰입 베스에 못지않은 또 다른 외래종 물고기가 있다는데요. 제법 묵직하게 올라오는 물고기들. 비결해 보면 뭐가 제일 많이 잡히는 건가요? 블루길. 블루길이요. 블루길 제일 표가 많이. 블루길이잖아요. 블루길 역시 1960년대 말 식용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. 그 많던 붕어, 메기, 쏘가리는 이제 구경조차 힘들다는 이곳. 이거 뭐예요? 진짜. 작년에 비해서 한 2, 30배, 거의 30배 정도 늘었다고 봐야 돼요. 그렇게 빨리요? 네. 근데 내년 정도, 후년, 제가 보기에 내년 후년이면은 거의 다 뭐 분리기가 외래어종이 다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1년 새, 30배가 늘었다는 블루길. 다른 물고기들의 알을 쪼아먹어 우리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주범인 블루길. 카메라도 피하지 않는 녀석. 알을 지키기 위함인데요.